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로 모이기 전까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녹화된 강의를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저녁 8시에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시간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합심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확진 환자들은 속히 회복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이 일을 지휘하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CDC 관계자들과 국민 모두가 지혜롭게 협력하여 확산을 막게 하시고 의료계, 방역계, 봉사자들 등 관련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에서 잘 견디고 속히 정상적으로 살수 있고 교회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만이 막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먼저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들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확진자들의 가족들, 또 먼저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들 떠나보낸 유족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확진자로서 지금 애타게 낫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비옵니다. 특별히 이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관련자들, CDC 관련자들, 하나님이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미국이 하나님 안에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의료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여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환자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이번 기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2020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바이 스크립처 언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줄 아는데, 부탁드리기는 정독하며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으로 대충 슥슥 읽지 마시고요. 아주 그 낱말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표어에 맞춰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그 오리지널 성경 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안해 내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그 성경을 기록한 것,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심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때가 되어서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져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물 심판이 그 지역만 심판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를 심판한 건지는 사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전 세계적인 대심판인 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친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100% 사실이고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덮개를 벗기는 것이란 뜻입니다. 즉 감추어졌던 것이 벗기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번역본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도 많은 다양한 수많은 번역본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또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번역, 또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NIV 성경도 있고요. 많은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번역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번역본들은요, 사본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본들은요, 더 오래된 사본들에서 필사된 것이죠.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원래의 성경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가리켜서 오리지널 성경, 즉 원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원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원본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원본은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3400년 전, 그러니까 주전으로 말하자면 한 1400년 전,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주전으로 말하자면 이제 400년 전이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2400년까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 원본은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주후 1세기경에 27권 전부 여러 사람들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총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성경들 그리고 사본 성경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하겠지만 그 성경들은 다양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성경의 특징은 각 권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쓴 창세기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되었다면 이미 두 번째 건 쓴 오리지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것은 고대 사본이 될 뿐이죠. 왜냐하면 오리지널에서 어떤 이가 피
필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각 권들은 오리지널 성경 각각 한 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본 성경들과 수많은 번역본 성경과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성경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세가 첫 번째 성경 저자였다면 모세 전에 있었던 그 오래된 일들을 그가 다 어떻게 알고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오리지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종이도 없었을 텐데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오리지널 원본 성경은 현재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만약에 3400년 전에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면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열두 지파 이야기 등등을 모세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사건들과 이야기들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전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word of mouth. 하나님은 구전을 통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시대이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대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도 그 땅에는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천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짧게 살았던 사람이 수백 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사건들을 신앙의 여러 인물들이 동시대에 살면서 중복되는 가르침의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전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구전의 정확성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 같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살았던 신앙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하게 하시어 모세 시대의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 앞부분의 전부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요. 아담이 죽기 전에 에녹이 태어났고 노아가 태어나기 182년 전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해도 동시대의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또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첫 조상 아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복하여 강조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을까요? 노아는 대홍수 심판 후에 세 자녀들에게 가르쳤고요. 세 자녀들은 그들이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것을 계속해서 다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구전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문율법, 기록된 율법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 전해진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구전율법이 아주 놀랍도록 잘 전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이 생긴 후에는 어떻죠? 전화번호 하나 제대로 못 외웁니다. 그냥 번호만 누르면 가니까. 이름만 보면 누르니까 전화번호를 외우질 않아서 외우는데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이런 그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가 없었을 때에 굉장히 암기 실력이 뛰어났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요즘은 많이 못 외우죠. 이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외우기 쉽고 그 다음에 외운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놀라웠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이 또 뛰어났고요. 여하튼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으로 남기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오리지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종이도 없었을 텐데 요즘은 저희들이 이렇게 종이로 저희들이 성경을 봅니다만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을 텐데 어디에다 기록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두루마리나 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였습니다. 물론 파피루스가 없는 곳에서는 짐승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만든 양피지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페이퍼라고 말하는데 가장 비슷한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페이퍼라는 이 현재 영어가 나온 것이에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나일강에서 자라나는 풀이 있었는데요. 파피루스입니다. 그 파피루스 내 피를 얇게 만들어서 가로와 세로로 맞추어 놓고 끈기가 있는 액체를 발라서 강하게 압착한 후에 잘 건조시켜 기록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는 매끈한 한쪽 면에만 글을 쓸 수 있었고요. 접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원본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최초의 문서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리지널 원본 성경은 현재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현재 구약과 신약의 어떠한 원본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오래된 사본일 뿐입니다. 왜 오늘날 원본은 없어졌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래된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잘 보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는 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비쌉니다. 또 보관이 어렵습니다. 쉽게 찢어지거나 변색되거나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집트 학자인 리처드 파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피루스는 부식되어 섬유질만 남거나 한 줌의 먼지가 될 수 있다. 보관해 둔 두루마리는 곰팡이가 끼거나 습기 때문에 썩을 수 있으며 땅에 묻으면 쥐나 곤충, 특히 흰개미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책인 일부 파피루스는 발견된 후에 과도한 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빠른 속도로 부식되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또 온도가 낮거나 습도, 빛에 노출되거나 잘못 다룰 경우에 쉽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식되어 사라졌을 경우가 가장 높고요. 일부는 아마도 관리를 잘못하여 불에 타서 소실됐거나 혹은 지극히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원본이 있었다면 인간들은 그 원본들을 우상화하거나 상품화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남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시하여 분향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부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오래되고 처음 것을 보면 숭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리지널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우상화했거나 상품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지널을
없애신 것입니다.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원본이 남아있어 누군가가 원본을 갖고 있을 때 그가 원본을 조작하려 한다면 원본의 훼손을 막기 힘들지만 모두에게 사본들만 있다면 조작의 시도가 금방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라도 원본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오리지널 원본 성경이 비록 우리에게 없어도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오리지널에서부터 필사한 고대 사본들, 수많은 사본들, 그리고 그 사본들에서 번역한 수많은 번역본 성경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원본이 없다는 것에 의심을 가질 필요 없고요. 불신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원본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분명히 주셨고 그것을 필사한 고대 사본 또 여러 가지 사본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번역본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요, 우리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성경을 정독하며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요, 고대 번역본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